네, 부부의 점심 먹방, 아침 먹방이죠. 눈 뜨고 나서 먹는 첫 끼니, 오징어 덮밥과 돈고 돈가스. 생방은 몇 시에 하나요? 지금 하잖아요. 뭐라 그럴까? 급생방이죠. 네, 오늘은 토요일이라. 공주님, 어서 오세요. 와, 이렇게 매워? 캡사이신 넣었나? 너보단 잘생겼을 것 같아. 무게 잡는 게 아니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야. 나 블랙 좀 바로 드립니다. 뭐야? 돈가스 밥은 왜한 입이야? 아, 정식이 왔어. 난 돈가스 시켰는데. 함박스테이크. 새우가스가 서비스가 아니었네. 메뉴인지 안 바뀌어요. 추가될 수는 있어도. 잠깐만. 가격도 비싼 걸 받았네. 원래는 14,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15,500원이니까. 그죠? 원래 7,000원, 7,000원이거든요. 그냥 일반 돈가스 시켰는데. 사장님이 자기 멋대로 메뉴를 바꿔주셨어. 뭐, 골고루 오니까 좋긴 하네. 돈가스가 맛있네. 이거 원래 소스 안 뿌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즘 웰빙 시대라 소스가 원래 없는 거예요? 이게 생야채 먹는 거예요, 요즘은? 와. 그렇구나. 뭘 전화해, 됐어. 명절 다음 날인데. 뿌둥님 어서 오세요. 돈가스 소스에 찍어 먹으라는 거야?
오징어 맵고 맛없어요. 먹을만해요. 그냥 한끼 때우는 거지 뭐. 이렇게 노담님 감사합니다. 생선가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느끼한 게 느끼한 게 맛있네. 기분 좋아요, 밥밥님. 생야채 한 입씩 하세요, 여러분. 이 집은 웰빙 가게라 야채에서 소스를 안 뿌려요. 되게 건강해. 약간 절에 온 느낌? 돈가스를 먹는데 약간 바르공양의 느낌이 있네요. 이런 기분 처음이야. 돈가스를 시켰는데 1500원 더 비싼 정식이 왔어요. 1500원 더 비싼 정식에는 야채 소스를 뿌리지 않습니다. 아, 돈은 1500원 비싸게 냈다니까요. 14,000원 내야 되는데 15,500원 냈다니까요. 여러분, 소스는 몸에 좋지 않은가 봐요. 우리 저염식을 합시다. 뭔가 굉장히 그 야채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리인 것 같아요. 사장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어. 어떤 건강을 생각하는 고객들의 까매님 감사합니다. 야, 중국산 김치가 제일 맛있어. 공주님 맛있게 드세요. 요거는 함박 스테이크. 노다배파님 감사합니다. 양배추를 김치에 싸서 먹으라고요? 와, 뿌링클 한번 먹기는 경험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먹고 두 번은 절대 시켜 먹지 않는, 그러니까 좀 색다른 경험이기는 해요.
나도 뿌링클이랑 스노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즈 치킨을 어린 아이들은 입맛에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굽네. 안 먹어봤어. 잡채용 고기에 탕수육 튀기는 데 많아요. 대부분 잡채용 고기에 탕수육 많이 튀기고요. 학교에서 탕수육 튀겨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많이 쩝쩝 안 거리니까 좋네. 단무지 옆에? 이거? 이거 밥. 밥이지, 밥. 김치를 튀겨 먹어요? 그런 건 처음 듣네. 오징어 볶음 맛 어때요? 하시는데 그 오징어 탕 아시죠 여러분? 오징어 탕 오징어 탕을 좀 졸여놓은 느낌? 아니 저 여러분 가게에서 이 정도 파는 거 맛있게 먹어요 그냥. 근데 뭐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하니까 뭐 그렇게 맛있거나 뭐 놀라울 정도로 입맛이 살짝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끼 식사로 배달 음식 뭐 그냥 다 이 정도죠 뭐. 한 끼 식사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소울 없이 그냥 먹기 배채우기 살려고 살고 싶어. 그냥 그 느낌이에요. 오래 살 생야채. 태어나서 생야채 처음 먹어봐. 소스 안 찍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아 주세호님 그러세요? 요 시간에 먹는 소주 맛도 괜찮지. 반주로 아니 저녁 방송을 랜덤이에요. 할지 안 할지 몰라요. 나도 몰라. 오늘 또 나가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뺄까 생각 중이에요. 아 너무 속이 안 좋아서. 아 지금 내내 얘기했잖아 깜트라. 저 새끼 왜 저러는 거야? 일부러 저러나?
너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봐. 많이 죄송해. 아, 저 새끼랑 얘기하다 혀 깨물었어. 아, 말린다. 아, 되는 일이 없어. 옆에 혀 깨물었어, 옆에요. 빵댕이님 감사합니다. 아, 밥밥님 오죽기별풍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